우리 조회수 안 나왔지. 어? 좋았지. 왜? 그거 하자니까. 어. 고동이 온다. 간장님? 아, 너 잘못 가는데? 아, 진짜 안 나오네. 너무 역겹기만 한 것 같아. 재미도 있어요, 재미도. 자, 그 사람은 자, 지금 이런 얘기죠. 응. A, B, C, D. A, B, 자, C. 자, 지금 이런 얘기네. 어, 얘는,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OX라고 했네. 자, 이거의 그래프에 접할 때 직사각형 A, B, C, D의 둘레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죠. 그죠? 응. 수트 없어요? 네. 특수신이 뭐였어?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뭐라고 얘들아? A, B, C, D가 무슨 사각형이라고? 정사각형이라고. 그치? 응. 이걸 자꾸 좀 이렇게 딱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자, A, B, C, D가 정사각형이라고, 그치? 그럼 정사각형이면 당연히 얘네가 몇 도가 되겠어, 얘들아? 한 90도가 되겠지, 90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얘네 정보가 뭐가 있을까? 알 수 있는 정보가? 아, 뭐 A, B라든지 뭐 C, D, 그치? 이거의 기울기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기울기가 1이구나 알 수가 있겠지. 맞아요? 어, 기울기가. 그치? 그렇지. m이 얼마냐? 1이다라는 얘기지. 누구하고? 얘하고 이거의 m이 뭐라? 1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결론은 자 목적이 이거거든. 내가 정사각형에 정사각형에 어 둘레를 구하는 거야. 둘레 그래 안 그래? 둘레라는 건 당연히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뭐합니까? 되겠죠? 그쵸?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거냐면 얘들아 여기는 한 점만 알아도 이미 게임은 끝난 거야. 한 점만 알아도. 왜? 당연히 얘하고 얘하고 뭐 1대 1대 루트 2잖아. 당연히 이 점만 알아도 여기다가 루트 2를 씌우면 뭐가 되는 거야? 이 길이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어떤 이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가지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 그 얘기지. 결론적으로 그렇지. 이 3차 함수를 지나는 뭐에 접선의 방정식의 y 절편만 내가 구하면 게임은 끝나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뭐 생각보다 문제가 단순해지죠. 자 그러면 y 플라임은 뭐가 되냐. 3x제곱 마이너스 5가 되고 우리가 기울기가 1이 되는 x값을 내가 찾아보는 거지. 그치? 그럼 뭐 넘어가면 6이 되고 x는 2가 되니까 x는 뭐가 되겠어? 콜마 루트 2가 된다라는 말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좌표가 어, 루트 마이너스 루트 2, 콤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응. y값은 얼마겠어? y값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집어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루트 2 여기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5 루트 2니까 3 루트 2가 되겠다. 그치? 어, 그래서 3 루트 2가 되니까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접방을 구하면 되겠죠. 그쵸? 자 시작합니다. Y는 자 기울기가 1이니까 뭐 상관없고요. X 여기 플러스가 되겠지. 그치? 근데 얘니까 4루트 2가 되겠네. 그게 바로 플러스 4루트 2 이게 4루트 2다. 끝났지?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루트 2 곱하니까 8이 되겠지. 8, 3, 32.
게임 끝났네. 그러니까 뭐 포인트를 잘하고도 어쨌든 잘 잡으면 문제가 생각보다 단순하게 풀릴 수가 있겠지, 그치? 괜찮죠? 자, 짜자자. 자, 오. 지금이 점심 먹냐? 어디서 먹냐? 모르겠어. 집에 가서 먹냐? 아니면 얘네들하고 먹냐? 라, 지하진 얘네들하고? 네. 떡갈이는 왜 칠해요? 어? 아! 자, 7-8번. 그래도 가끔씩 지켜봐. 아리사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떡갈이를 배려하는 마음을. 불쌍하잖아. 돈 맞죠? 어? 자, 7-8번. 두 실수 A와 K에 대하여 두 함수 FX하고 GX가 이렇다 아니냐? 자, 이 문제 지금 몇 번이니? 29번 문제야. 2018년도. 최근 거죠. 자, FX가. 얘는 30번 문제가 너무 에바 아니었니? 얘는? 7번 문제는? 방금 전에 본 거는? 너무 쉬웠지? 30번이. 네. 자, 0. 0이고, x-1, x. 2x 플러스 1. 이렇게인가? 자, 갔다가 여기 있네. 자, fx가 이렇고, 힘들다. 자, gx는 이렇게 했는데 0 x가 k 자 갑시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두 실수 A와 K에 대해서 두 함수 FX, GX가 이렇게 생겼고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가조건 보니까 F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잖아. 아, 너는 뭐란 얘기니? 그치.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어떤 함수가 나왔고 얘들아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라고 나온다면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래 안 그래? 왜 고민할 필요가 없을까 얘들아? 무조건 뭐야? 함수값이 같다? 도함수 함수값이 같다 그거잖아. 그걸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 정도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첫 번째 일단은 이제 이 조건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첫 번째 함수값이 같다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0이잖아. 어차피 0이지.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그러면 a-1의 제곱 2a 플러스 1이 여기다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아 a라는 거는 1이 되든지 또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당연히 뭐야? 이거에 도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0이잖아 그치? 어차피 0이고 그 다음에 이거 도함수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겠니? 일단은 곱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은 2에 x-1 그 다음에 안에 거 미분해봤자 뭐야? 그대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여기다가 얘는 그대로 와야 되니까 2x 플러스 1 될 것이고 플러스 앞에 거는 그대로고 뒤에 거만 미분되니까 2배 x-1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0을 집어넣는 거야. A를 집어넣는 거잖아. A를 한번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돼? 근데 일단 식을 조금 정리하는 게 편하긴 하겠다. 그치? 뭐로 정리할까? X-1로 묶어내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X 자 2가 여기 있으니까 2X만 묶어내면 얘는 이런 것 같고 얘는 이거 하나 더 남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3X 뭐가 되는 거니?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네 어차피 없어지네. 그치?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그러면 A는 여기다 A 집어넣는 거니까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면 A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A는 1 또는 A는 0 이렇게 되네. 그런데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A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얘들아, 1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A가 1이야, A가 1. 자, 그래서 A는 1이니까 이제 뭐 지우고 너 1이다, 너 1이다 이렇게 했어. 자, 그럼 우리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이제 있을 것 같아. 한번 그려보세요 하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고, 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x가 1보다 작을 때는 뭐라고 얘들아? 0이라고, 0.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게 바로 fx의 그래프가 되겠지. 이해되시죠? 실수 전체도 미분이 가능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자, 조건이 뭐야? 모든 x에 대해서, 나 조건은, 이게 가조건이었고요. 이게 가조건이었고요. 자, 나 조건은,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그럼 fx의 그래프가 gx보다 위에 있거나 뭐 겹쳐지거나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 봐봐. 얘는 지금 뭐예요? 1차 함수죠. 1차 함수고 x축을 얼마만큼 이동한 거니 얘들아? k만큼 이동하는 거지. 1차 함수고 기울기가 얼마이고 기울기가 12. 근데 극경사네. 그치?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보자. 자,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고 한다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당연히. 왜냐면 이쪽은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 와서 어떻게 됐을 때 접할 때가 되겠지. 그치? 이해되겠어? 대박. 그렇지. 자, 접할 때. 그래서 K 되기 전까지. 지금 여기까지는 이렇게 이제 K로 이렇게 오고. 저 K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조건에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물론 K는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더 이쪽으로 이렇게 올 수는 있겠죠. 그렇죠? 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상관 없으니까. 그렇지? 지금 뭐 K 최대값 구하는 거잖아. K의 뭐 최소값 구하는 거잖아. 최소값이 당연히 뭐니까? K, X에 대한 K의 이동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얘가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12가 되는 x값을 구하는 거지. 먼저 2점. 2점. 되겠어? 응. 2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냐, 우리? 구할 수 있잖아. 왜? 이거 도함수 만든 게 이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12가 되는 x값을 내가 구하면 되겠죠. 근데 그 x값은 당연히 누구보다는? 1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좌표 구했고, 뭐 구했습니까? 기울기 12인 거 알고 있잖아. 지금 쌤이 이 정도는 그냥 크게 풀이 안 해도 되겠죠? 아이디어만 줘도. 어쨌든 나머지 다수 계산이니까. 그 이 좌표를 구해보면 이 좌표가 얼마냐면은, 좌표가 2,5야. 이 점이. 2,5 구하는 거 쌤이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도 되겠죠? 얘가 2,5야. 2,5고 기울기가 얼마인? 12인 이 직방을 구하는 거지. 직방을 구해서 난 지금 뭐 구하는 거니까? K값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X 절편을 구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게 지금 29번 문제예요. 이게 2018년에 그때도 쉽지는 않았거든, 수능이. 1등급이 88이었어, 1등급 88. 18년도. 아니다, 2등급이 88이었다. 미안하다. 좀 쉬웠구나. 2등급이 88이었어. 어쨌든 이게 29번 문제라는 얘기잖아, 그치?
어떤 아이디어만? 일단 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정리해서 공통적인 A값을 구해서 구하고 그치?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야, 쌤이 아침을 먹어야 되겠다. 이게 아침을 안 먹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침을 안 먹고 수업을 지금 하니까 배가 너무 고파. 아까 무슨 빵하고 우유 하나 먹었는데도 하나 안 먹은 것 같아. 아까 그 빵하고 우유 안 먹었을 때는 거의 뭐 그냥 쓰러지기 직전이었고 지금은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야. 다음부터 좀 아침을 좀 먹고 와서 수업을 해야 되겠네. 니 아침 먹었어? 그게 니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잖아. 야, 이렇게 서서 한 3시간 얘기해봐. 진짜 에너지 엄청나게 소요되거든. 자,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만 더 끝내도록 할게요. 자, 102쪽 보면은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있어. 그치?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보면, 8-1번 문제, 이제 8-2번 문제,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지. 이제 3차 함수의 이제 그래프 전이거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한 거니? 접방 한 거야, 접방. 여기 보면 얘들아, 미분의 활용이 있어, 미분의 활용. 미분의 활용은 총 6개가 있어. 6개. 첫 번째가 뭐냐, 접방이야, 접방. 두 번째가 뭐냐면, 로라고, 로얼 평균 값이야. 이게 두 번째야. 알겠지?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뭐, 최대, 최소. 이전에, 뭐 극대, 극소, 극대, 극소, 최대, 최소, 이게 3번, 4번이야. 극대, 극소 3번, 최대, 최소 4번.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5번이 뭐니? 방부등신. 6번이 뭐냐면 속도가 속도. 이렇게 되거든. 이 여기서 몇 문제 나오냐면은 두 문제. 알겠니? 그래서, 이제 어디서 이제 보통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은 이제 방부등식하고 극대극소 엮어가지고 여기서 보통 29번 이렇게 보통 문제가 많이 나와서 29번, 30번 고난이도 문제예요.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얘는 거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속도가 요즘에 조금 나오는 추세야. 요즘에 조금 나오는 추세. 예전에는 접방하고 거기 뭐 방부등식에서 거의 나왔거든. 최근에 속도가 조금 나오는 추세야. 최근에 한 뭐 1년, 2년 정도부터 얘가 나와. 그래서 올해도 뭐 이쪽 방포동시가 극대극소 여기는 뭐 무조건 나와. 여기는 29번 또는 30번 얘는 무조건.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우리는 접방 끝났고 롤프로값은 뭐 거의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문제도 없어. 안 나오니까 기출이잖아. 문제가 없어. 어떻게 할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 극대 극소 이쪽하고 방부등식 이 두 개 쪽이 사실은 이제 좀 메인 포인트라고 보면 돼. 알겠지? 증가 감소를 좀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 쓰이는 말이 8-1번 한번 보세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3차 함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하도록 이렇게 얘기했네. 그래 안 그래? 거기 이제 밑으로 한번 그어봐야 되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이거 밑으로 딱 긁고 여기서 뭐 증가한다든지 감소한다든지 이거하고 이제 같은 표현이 얘들아 뭐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역함수가 존재한다. 또 뭐가 있냐면 1대1이에요. 그냥 증가나 또는 뭐 감소나 이러한 표현하고 이런 얘기들하고는 무슨 말이야? 같은 뜻이야. 그냥 같은 뜻. 그러니까 문제가 뭐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라고 나오나 또는 뭐 이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든지 또는 뭐 얘가 1대1 3차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라든지 그런 말이 나오면 모두 다 같은 의미고요. 이런 거는 얘들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지.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몇 가지니 얘들아? 세 가지잖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웨이브,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웨이브, 움찔, 그 다음에 휴릴 이렇게 되겠지. 맞죠? 우리가 이거를 판단하는 거는 뭐냐면은 F 플라임 X의
도화도수의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맞지? F 프라임 X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0이다, 0보다 크다, sorry. 크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따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많이 나오는 증가감소 또는 역함수 또는 1대1 대응은 결론적으로 얘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거의 풀이놀이를 뭐라고 볼 수 있냐? 그렇지.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와버리면 돼, 그냥. 알겠지? 그래서 실수 최대값을 m이라고 그러고 최소값을 뭐라 그랬어? 스몰 m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뭐 어떻게 활용형 도함수 만드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니네 알다시피 도함수의 활용은 아니나 다를까? 일단은 뭐 도함수 만들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면 f 프라임 x가 뭐가 될까 얘들아? 프라임 x가 3x제곱 플러스 2ax 그다음 플러스 2a가 되겠죠. 플러스 2a. 자, 판별식 하자. 그런데 짝수니까 4분의 t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6a 0도 작거나 같다. 0도 그렇게 되겠네. 그쵸? 최대값은 6, 최소값은 0. 그거 빼니까 답은 6.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다. 라는 얘기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8-2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사실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일단 너희들은 또 이제 좀 까먹었고, 그치? 문과에서는 다 한번 했어. 이거 다시 이거 했어. 세금 니네는 이제 약간 작년 2학기 때 하고, 뭐 사실 한참 됐으니까 다 까먹었지. 세금 다시 한번 짚어줄 테니까 잘 들어봐. 자, 열린 구간에서 감소할 때 양수 A의 월권하고,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이런 거에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선생님 방금 설명한 거는 실수 전체에서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거 아니고 알겠어요? 얘는 지금 뭐야 얘들아? 어떤 특정한 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봐봐. 자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3차함수가 그럼 당연히 이거의 도함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되겠지. 대칭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겠지.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그치? 그러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 a에서 뭐하다 감소한다 그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a 이러면 되는 거거든. 감소하려면 맞지? 그럼 당연히 a는 뭐가 되면 얘는 뭐가 되면 됩니까? a나 마이너스 a는 f 플라임 마이너스 a가 뭐가 되는데 0보다 작고 fa가 0보다 뭐하고 되는 거야? 작다 이러면 되겠지. 그치? 그런데 이게 포함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잖아?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얘가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얘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버리면 끝나는 문제야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면. 실수 전체가 만약에 그쪽에서 뭐 증가나 감소를 만약에 물어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냥 도함수의 판별식 아니고 써버리면 되는 거고 근데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의 어쨌든 뭐 증가나 감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럴 때는 이거의 도함수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런 개념에서 문제를 모아면 돼? 풀어버리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의 도함수를 만든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뭐 그냥 a 마이너스 a 집어넣고 a 집어넣고 뭐 하면 되겠어? 형보다 작거나 같은 a의 범위를 뭐 하면 돼? 구하시면 그냥 끝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8-3번 문제를 좀 보게 되면은 뭐 증명 문제인데 그냥 한번 가볍게 읽고 그냥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구간 0,1에서 두 함수 fx와 gx의 그래프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남을 증명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증명 보니까 fx에서 gx를 뺀 거를 갖다가 hx라고 해보자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hx는 이런 식의 3차 함수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3차 함수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겠구나라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말할 수 있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H0, H1을 한번 넣어보는 거고, 이게 0보다 크냐, 작냐, 이걸 물어보잖아. 그래, 안 그래? 지금 뭐, 가나, 이렇게 보면, 그 박스 선택지 보니까, 뭐, 크다, 작다, 그거잖아. 그치? 이거는 뭐, 진짜 쉽지, 그치? 그냥 뭐, 0 넣고, 0 넣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1로 보면 얼마입니까? 1로 보면 3이 나와요. 넣어보면. 당연히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방정식 hx equal 0은 0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겠다 이런 말이지. 충분히 이해되죠? 0하고 이 9가 5하니까 반대니까 당연히 거기 지나가려면 그 사이에서 뭐가 나오면 그게 바로 뭐야? 사이값 정리잖아. 자, 그렇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h 플라임 x, h 플라임 x가 h 플라임 뭐야? h 플라임 x를 해보면 어떻게 되니?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뭐가 되겠어? 6이 되겠지. 어? 뭐라고 얘들아? h 플라임 x 뭐예요? 불러보세요. h 플라임 x가 아니라 h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이잖아. 플러스 6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3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더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이거는 내려가는 이런 거 딱 봤을 때 빨리빨리 알아야 돼. 이거 뭐야, 이거? 허근이잖아, 허근. 허근인 거 알아, 몰라. 항상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돼. 왜? 그래야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얘가 2차가. 그를 갖지 않아, 얘는. 그치? 이게 무슨 말이야?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뭐 한다는 거야? 감소한다, 그 얘기지. 얘는 항상 증가한단 말이 되겠지. 그 말 이해되겠니 안 되겠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해되겠냐. 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로 이제 결론 지으면 뭐냐면 첫 번째 거에서는 근을 몇 개 갖는다 한 개 이상은 가질 거라는 얘기지. 이해되겠지? 두 번째 거에서는 증가만 한다 이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여기 얘가 1이에요. 여기 사이에서 근을 뭐 해야 돼? 가져야 돼. hx가. 그런데 얘는 뭐만 해야 돼? 증가만 해야 돼. 그러니까는 뭐 이런 식으로 밖에 못 간다는 얘기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밖에 그냥 못 간다는 얘기 증가하니까. 맞지? 결론적으로 hx의 근이 몇 개라는 얘기니? 한 개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hx는 뭐야? fx 빼기 gx가 바로 hx잖아요. 그러면은 fx equal gx 이거의 근도 몇 개라는 거니? 한 개다 이 뜻이 되겠지. 그래서 fx하고 gx가 오직 하나의 근을 갖는 거를 뭐를 이용해서? 항상 모든 실근에서 뭐한다? 실수에서 뭐한다? 증가한다 라는 거를 가지고 설명한 거야. 이해되겠지? 되겠어, 안 되겠어? 오케이. 자, 거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보기 전에 잠깐만 문자를 보니까 급한 문자가 있네. 자, 그 다음 8-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밥 맛있게 드세요. 오늘도 밥 맛있게 먹을게요. 자, 함수 2거에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어, 안 했어? 설명했지? 그럼 뭐 하면 된다고 얘들아? 2거에 도함수를 만들어서. 그치? 도함수의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된다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풀어봅시다, 얘네들이. 풀어보고, 앞만 보고 갑시다.